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조금은 까칠하고 또 속 시원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 옆에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돌직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론 김기석 교수께서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너무 띄엄띄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잘린 줄 알고요.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또 왔네요. 우리 PD가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워낙 바쁘셨습니다. 그죠? 네, 뭐 해외도 사실은 가을에 예, 가을에 네. 몸살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는 연세도 네. 있으신데 그쵸. 조금 스케줄 줄이시고 해외 세미나도 좀 덜 하시고 선배님 네? 연세 얘기하시니까 그냥 안 어울리십니다. 예, 저는 네,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네. 아유 하여튼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아유 열심히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잠깐 쉬시는 동안에 올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월이 세상에 이렇게. 아이, 자, 하여튼 김 교수님 개인적으로 야 올해 이거는 죽어도 이길 수 없다. 이슈나 화제 하나만 딱 고른다면? 역시 네. 탄핵 사태하고 대선이죠. 네네네. 네, 네. 네.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왔던 대통령 선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제 강원도에 좀 국한해서 보면 네. 역시 올림픽 준비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뭐 그렇죠. 강원도는 네, 역시 그 네. 길 없다고. 때로는 봤죠. 뭐. 최순실 사태 때도 그랬고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또 무슨 뭐만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러다 우리 올림픽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네. 이제는 50일 남짓 남았나요? 지금 정확하게? 한 달 좀 남짓 남은? 오늘 기준으로 하면 41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 남 여기까지 왔어요 하여튼간에 어떻게 그런지 참 하여간 네. 정신이 없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제일 걱정되는 게 뭐 있을까요 교수님? 네. 네. 뭐 부업이죠 역시 네, 네. 왜냐하면 이쯤 되면 이제 막 뭐 얘기도 오가고 막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를 아니 그래도 우리가 조금 건 없었는데. 우리가 또 굉장히 그 심쿵했던 게 몇 번 있었잖아요. 뭐 그거 아주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팀 안 온다. 그거. 러시아 뭐 약물 파동으로 못 온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기다가 뭐 북한은 또 어떻게 될지 아직도 미정이다. 네, 뭐 미국도 중요 정치 결정자들이 맞아, 뭐 맞아. 결정이 네네. 안 됐다는 등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직 몰라 우리도 이러고 있고요. 아이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교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바로 그거. 붕어. 올림픽 붐업 대책은 요 주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그 이슈 인사이드는 그러면. 핵심을 찌르는 힘이 있네. 아이 우리 PD 작가가 누군데? 아이고 강원도의 아니, 방송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아니, PD와 작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저도 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단지 그 차원에서 이 멘트예요? 아, 뭐 중요한 멘트 아니었을까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타이밍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멘트였고요. 하여튼 우리 둘이 뭐 아무리 걱정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잠시 우리 얘기는 이제 접고 네. 우리 그 올림픽 홍보 붐업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네 뭐 한 가지 빠지신 거. 오랜만에 나오시더니 이슈워드 지금 글자라도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찌르려고 그랬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올림픽 부업 대책은 이슈워드 대책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돌아보지 마 이겁니다. 돌아보지 마. 그동안 어려웠던 거 다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이제 뒤돌아보고 연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자.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40여일 남은 지금부터 더 매진하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래 이것도 다 영어 노래도 있고 특별히 있거든요. 노래를 네. 하려고 그랬는데 한 소절 해주세요. 그런데요. 네. 제가 지금 그 네. 이목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시청자분들 채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교수님이 노래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소절 해주세요. 이게 연말인데 기분도 안 그런데. 넘어가세요. 선배님 어떠세요? 네, 선배님. 아, 해주세요. 안 해? 네? 안 해?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시는데. 한 소리 해주세요. 돌아보지 마. 한 마디.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이게 아주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정치학 교수시니까 92년인가? 90년대 초반에 그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될 때. 네. 조지 부시가 당시 아버지 부시가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무명의 빌 클린턴이 이겼던 그 슬로건 기억나시죠? 안 나요. 영어로 제가 해드리면 유학파니까 아시죠? 제가 난다 그러면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버전으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어제 밤새도록 그걸 그대로 네, 아, 그 버전이 아니라 아우 나 이 정말 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럼 예, 예, 어떻게 바꿔줬어요? It's the gold medals, stupid. 금메달이야, 금메달, 바보야. 굉장히 그 박 PD 얼굴이 굳어지면서 어떠셨어요? 근데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예. 그 이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올림픽도 그랬고 월드컵 좀 우리 선수단의 성적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초반에 그것도 네. 메달 딱 따놓으면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한 그 예, 예. 인간 스토리. 휴먼 스토리 그렇죠. 딱 나오면 그런 건 또 언론이 알아서 해줘. 또. 뭐 옛날 그렇죠. 우리 88 아시나 이제 86 아시안 게임 때처럼 뭐 임춘혜 선수 뭐, 예, 예, 거기 스토리 라면 다 얘기. 예. 거기 그러면 뒤집어져 뒤집어져. 그러면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뭐 북미 아이사키 안 해도 되고 러시아 개인 자격으로 왔다 아무 상관없어. 우리 성적 쫙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았네. 괜찮았어요. 네, 예, 예. 자 저희들이 모시는 오늘 전문가는요. 정말 이 나라 최고의 홍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김주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기획 홍보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하고 인사 좀 하시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한 120일 정도 남겨놓고서 구원투수로 딱 들어오셨어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정확히? 이제 10월 초에 왔으니까 아, 네. 2달 반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뭐 좀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하셨어요? 소방수라 그러죠? 야구 소방수. 뭐 이제 처음에 그 왔더니 이제 그 티켓 문제가 좀 큰 이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평화 올림픽이 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화가 들어오면 조금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날릴 거다 생각을 해서 성화 방송이 11월 1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이렇게 저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서 지금은 뭐 티켓도 좀 많이 올라가고 와, 다행이네요. 네. 그 혹시 비밀 아닌가요? 몇 퍼센트? 그 좀 그냥 살짝 우리 시청자들 살짝 좀 얘기를 해주시죠. 티켓이 저희가 이제 올해를 넘기기 전에 저희 예상치로는 한 70%가 거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이렇게 갖고 이제 50 좀 넘었죠. 넘겼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아이고 20% 좀 반경하세요. 지금 역시 성화가 와서 이 전국 돌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이제 성화도 오고 그 저희가 이제 스폰서 유치한 금액이 1조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도 완공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제 올림픽이 아 열리는구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부위원장님도 오셨잖아요. 다들 제가 처음에 그것도 맞고요. 아유 우리 게스트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들이 정말 저 최고의 그 홍보 전문가 막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뭘 했길래 홍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까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자, PR의 신 김주호 충북 음성 출신으로 올해 나이 57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회사인 제1기획에서 PR, 광고, 올림픽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최고의 홍보 전문가 27년간 광고계를 주름잡은 끝에 광고의 대가, 광고의 명장을 의미하는 마스터로 선정. PR의 신, 통합 마케팅 전문가, 국제 행사의 달인 등으로도 통합니다. 지난 10월 위기에 빠진 2018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긴급 투입된 구세주. 올림픽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열정을 다시 활활 불타게 할 그의 이름은 김주호.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박수. 이야, 난 우리 작가가 누굴 이렇게 칭송하는 거 처음 보네. 얼마나 이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 저기 마음에 드세요. 아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보기엔 작가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제 무슨 책 제목, 어디 신문에 이렇게 기사 제목 이런 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작가분이 아주. 아니 은근히 본인을 또 이렇게 역시 PR 전문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제대로 썼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할 때 그래 간단하죠. 자 그래도 이 사람이 살다가 이제 이런저런 기회도 맞고 위기도 맞고 하거든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저였다면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상황도 안 좋고 임박해 있고 왜 결심하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9월 말에 연락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좀 고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조그만 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간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뭐 6, 7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가서 뭘 기여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올림픽에 이번에 11번째 참가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PR 쪽으로 그렇게 네, 많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우. 먼저 직장에서 이제 기업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올림픽에 이제 그동안에 10번을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올림픽 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제일 처음은 이제 서울 올림픽부터 해서 네. 아틀란타, 솔트레이크, 시드니 뭐 이런 모든 올림픽을 다녔고 개막식만 8번을 봤죠. 와, 그리고 아, 2년이 엄청 네. 많으시군요, 올림픽. 그리고 제가 이제 평창 여기 강원도에 왔습니다만 평창 올림픽 처음 유치할 때부터 3번을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미 깊이 네네. 발을 담그고 네네. 계셨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애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 올림픽을 했는데 88 옛날에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했지만 어떻든 제가 모든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든 약간 봉사라는 의미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을 하면서 어떤 기업을 위해서 또는 그 나라를 그 나라 올림픽에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느끼고 했지만 진짜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네, 올림픽이니까 그 올림픽에 제가 가진 이제 커리어를 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얘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주변에서 참 많이 물어보고 야 숙박료가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입장권을 사냐? 네. 그리고 입장권도 비싼데 네.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뭐 개폐회식장이 그렇게 춥다며 어떻게 하냐? 네. 이 얘기도 굉장히 흥행에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친구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때 뭐 그 숙박 그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그런 약간 올림픽 대목이다 이런 예, 생각을 예, 좀 예.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일부분.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흐름이 있는 가운데 이제 KTX가 준공이 돼서 네. KTX가 이제 그 기간 중에 쉬운 한 편이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일치기도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작용했고 네, 네, 네. 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숙박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또 이 강원도 숙박 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정결의 대회 같은 거 아, 하고 스스로 네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라든가 강릉시라든가에서 조금 예. 숙박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도 좀 하고 숙박은 조금 안정화될 거다. 아, 지금 이제 걱정 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전체 숙박업소하고 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숙박업소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숙박업소가 모자르지는 않아요. 저희 예측으로는 근데 네, 이제 네. 그 지레짐작에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혹한 대책 부분은 네네, 개표의식. 네. 저도 이제 와 보니까 많이 평창이 춥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긴 한데 제가 올림픽을 여러 번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 올림픽만 세 번 참여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소치 같은 데는 이제 실내에서 했지만 세 번 제가 한 데는 다 실외였습니다. 다 똑같이. 거기도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동계 올림픽은 추운 데 가서 스키 타고 빙상하고 네. 한다는 기본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전제로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습니다. 여기 바람도 많이 불고. 더군다나 또 밤에 하니까. 예, 예, 밤에.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경기장이 지금 이제 임시 시설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풍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히터를 거기다 갖다 놔 갖고 추운 사람들은 피해 갖고 이제 히터 주변으로 가서 좀 불을 쪼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적인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오는 입장객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그 핫팩이라든지 네. 방석이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네네. 밤에 막 그 혹한에 그냥 노출되기에는 놔두지는 않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네. 거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동계 올림픽은 추운 데서 즐기는 거다. 원래? 그러니까 네. 집에서 오실 때 네. 그냥 세 겹, 네 겹 하고 털신 더 신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아니, 하긴 저 네. 화천 산천어 축제도 보면 얼음바닥에 하루 종일 있잖아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사실 네. 겨울에는 또 그것도 즐기기도 해요. 재미만 있으면. 맞아요. 뭐 어림직하고 말이죠. 네네. 근데 그거야 또 이제 그렇게 대책을 세운다 그러는데 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잠깐 아까 얘기도 했는데 네.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 뭐 네.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외교적으로 말이죠. 예. 러시아 또 도핑 문제도 생겨나고 네네. 뭐 이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외부의 문제들이 자꾸 지금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참가 네. 문제도 사실 약간 뭐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직이 차원에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뭐 좀 대책이랄까 네. 좀 가지고 계신지요? 예. 그 이제 올림픽 정신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peace and harmony 그 평화하고 화 이게 이제 쿠베르탱이 네. 그 주장했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보통 그 하계 올림픽은 한 20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동계 올림픽에 이제 지난번에 소치 때 88개국인가요? 이제 참가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등록된 국가가 일단 94개국입니다. 물론 이제 등록된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선을 하고 있고 해서 최종 참여 국가는 이제 1월 말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러시아가 이제 도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평창 조직위원회도 이제 클린 올림픽을 추구해서 도핑은 안 된다. 이 정신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IOC의 그 결정 자체는 존중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떻든 IOC에서 결정을 해갖고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그래서 OAR이라고 그러죠. 올림픽 애슬릿 프롬 러시아.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글로 어떻게 지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 대표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효과가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네네 어렵네 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든 기본적으로 저희 예측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참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94개국쯤 등록을 했는데 한 90개국 이상은 참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도민들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 올림픽 얘기하면은 밤새워서 들어도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네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스 오 노 코너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막 그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순서가. 하여튼 아 그렇진 않아요. 짧게 짧게 우리 저 부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알아보고 네. 또 뭐 대답 곤란하신 것도 더 추가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네. 따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진행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홍보와 흥행 내 손안에 달렸다. 아닙니다. 아, 영어로 대답해 주시죠. Yes or no입니다. No, no. 자, 부진한 티켓 판매, 김영란법의 영향도 크다. Yes. 단체 관람객의 예약 부도, no show, 우려된다. Yes. 자, 국가 차원의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진 러시아, 평양의 가장 큰 악재다. No. 올림픽 입장권 가격 너무 비싸다. No. 오. 자, 부진한 입장권 판매율, 올림픽이 임박하면 급증할 것이다. 예스. Yes. 올림픽과 관련해서 비판에만 치중하는 언론, 서운하다. 노코멘트는 힘들면 패스. 패스하고 나중에 설명드리면 됩니다.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그 어떤 스포츠 이벤트보다 홍보하기가 어렵다. 예스. Yes.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도민들의 열기가 뜨겁지 못하다. 못했습니다. 하신대요. 네. 아, 정치적으로 곤란한 것들. 아, 정치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흥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숙박 요금 문제다. No. 북한의 올림픽 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Yes. Yes. 우선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이 꼭 이거 설명하고 싶어요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질문 드려야죠. 네. 티켓 가격이 이제 네네네. 비싸다는 예. 그 사실 이제 그 개폐막식 제일 비싼 티켓이 150만 원부터 네네. 2만 원짜리까지 그 있습니다. 티켓이 굉장히 그래서 평균 가격이 한 16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종목마다 일단 선택의 여지가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소치라든가 그 전에 밴쿠버 올림픽에 비해서 조금 그 가격 대비 좀 낮은 수준에서 책정을 했고. 아, 낮은 수준이에요? 네. 네. 오. 어떻든 올림픽이라는 건 세계 최대의 선수들, 네. 최고의 스타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예. 그 경연장입니다. 네, 네. 그 경연장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88 이후에 30년 만에 그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 아니면 사실 그런 선수를 외국에 나가서 뭐 어떤 경기를 보러 간다 하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우리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 하고 이제 단순 비교는 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즐기는 종목을
그 티켓 레인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좀 찾아서 보면 어떨까. 네. 그 이것도 그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도민들의 열기가 뜨겁지 못하다라는 질문에 패스한 거는 뜨겁지 못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불만이 좀 많으신 거군요. 강원도민들의 열기에 대해서 일단 패스하셨으니까 네. 부정하셨다. 소용없어요. 둘이서만 몰아가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너무 뭐 동사모도 유치할 때부터 저도 유치과장 뭐 동사모 조직해서 뭐 노력도 해주시고 지금 이제 각 단체에서 티켓 구매도 해주시고 또 숙박업소에서 자정 결의도 해주시고 많이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뭐 티켓이 아직도 이제 설상 종목이라든지 우리 이제 비인기 종목에는 조금 덜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말이죠. 네네. 지금 잘 안 팔렸으니까 이 요 종목들 좀 많이 사세요. 이렇게 가야 하시면 어떠세요? 지금 스키점프가 스키점프가 저희가 이제 야간 경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참 멋있는데 스키점프가 스탠딩석이 좀 있고 그래서 스키점프가 저 개인적으로 스키점프를 샀습니다. 제가 나가노 올림픽에 옛날에 가보고서 스키점프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제 가족들을 좀 티켓 주고 그러려고 이제 스키점프를 샀는데 그래서 스키점프 하고 지금 이제 설상 종목 중에서 노르딕이라든지 바이애슬론. 근데 올림픽은 진짜 안 가본 분들이 그 방 안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 그 눈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렇죠.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저도 뭐 그 종목에 대해서 옛날부터 뭐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올림픽을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하나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그 선수의 하나하나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또 여기 오면 각 그 스폰서가 만든 홍보관들 그렇죠. 이벤트도 하고 K-POP 콘서트도 하고 뭐 그런 볼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보는 게 매력이니까 티켓을 그러면 네. 그럼 현실적인 저도 꼭 가족들에게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수도권에서 KTX를 타고 오건 아니면 좀 저렴한 숙소가 있으면 좋아요. 하여튼 아주 최고급 아주 비싼 자리가 아니더라도 적당히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부부가 왔다 간다.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하면 될까요? 대충 이 정도면 아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만한 거죠. KTX가 가격이 3만 원이 안 되죠. 네, 일단 그렇게 고고에다가 지금 제 생각에는 웬만한 자기가 그래도 조금 볼 만한 경기 하려면 티켓 가격을 한 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부부가 아니야 1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뮤지컬 한 보는 거 S석은 아니고 A석 정도 그렇죠. 가격이라고 그 정도로 보면 뭐 아주 인기 종목인 저 쇼트트랙이라든가 피겨 이런 거는 조금 비싸니까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서는 조금 낮은 이런 가격들을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윤성민 선수가 출전하는 스켈리튼 루지 그 썰매 종목은 거기는 티켓 값이 거의 뭐 한 4만 원대 이렇게 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41일 아까 42일 남았던 정확하게 그렇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한 달 이상 남은 거예요, 그죠? 네네네. 앞으로 할 일이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이제 피아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남은 40일 제일 중점을 두고 싶은 피아를 방법 뭐 정책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경기를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그 헬로 평창이라는 캠페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인증샷도 남기고 뭐 혹한 대책도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하고 오찬을 해서 지난주에 그 KTX를 타고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도 참여하시고 뭐 김연아 선수, 뭐 변천사 선수, 정용화 씨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바일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수단으로서 이제 디지털 캠페인을 좀 집중해 갖고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럴림픽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3월 달에 하죠. 네네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패럴림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는 그 두 가지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어떻든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민들이 가까이 계시니까 많이 와서 이렇게 봐주셔야 성공 저 열기가 있는 올림픽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 도민들은요 그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주 오실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것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그 대책은 이슈워드 하나씩 정리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 바깥에서 보셨죠?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돌아보지 마. 과거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바보야. 문제는 성적이야. 제가 메달이야 그랬는데. 우리 부 위원장님 한마디로 한 문장이거든 한 단어건 정리하시고 오늘 날짜로 가겠습니다. 뭘까요? 그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그 병아리가 이렇게 나올 때 밖에서 어미새가 쪼아줘야지 톡 쉽다. 이게 이제 뭐 백지장도 맞들면 어떤지 그런 의미인데 그래 저희가 이제 많은 걸 준비하지만 국민들이 가서 와서 보지 않으면 경기장에 배어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올림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 국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PR을 책임지신 분이시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도민 국민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